그다음 교사도서의 자존감, 교사들이 워낙 전국적으로 다 소진이 되어 있으셔서 지금 드린 말씀은 학부모와의 관계에 좀 유명하죠. 근데 그동안은 학부모님을 볼 때 우리가 소 다 꼬듯했어. 학부모 총회 때 엄마들이 많이 오면 우리 반 왜 이렇게 많이 와? 당황스럽네. 아,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거.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까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폭증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부터 지금 학부모 총회에 초대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첫 번째 과제예요. 왜냐? 학부모님들이 와서 담임이라는 사람을 보고 담임이 이렇게 학부모님 제 철학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엄마들이 직접 대놓고 만나서 느끼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월에 왔다 가신 엄마들은 전부 결국 저의 서포터가 되죠.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나서서 오히려 해결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쁜 와중에 하필 또 학부모총회 왜 3월에 할까? 퀴즈 드릴게요. 이 상품 이거 드리는 거예요. 왜 가끔 3월에 할까? 4월에 좀 하면 안 돼요. 네? 교사 편한 꼴을 못 봤나? 걸작이다, 교사. 또, 이건 아니에요. 네. 교육과정 설명회 할 때 한 페이지요. 그것도 비슷한데. 아, 우리가 모르는 게 꽤 많아요. 이게 3월에 학부모총회 여는 이유는 학교 운영위원선 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 선출은 졸업한 학부모들이 두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한두 분. 그 몫을 선출하는 게 그게 대부분 학교에서 3월에 하도록 규정이, 처음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운영위원은 법적인 거잖아요. 법적인 거여서 3월을 넘기면 위법이 돼요. 그래서 그 법은 3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학부모 총회를 준비를 해요. 저는 정말 세일즈맨처럼 해요. 그리고 학부모 총회에, 저는 학부모 총회를 위해서 차를 준비해봐요. 따뜻한 3월에 학교 교실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러니까 차를 커피포트에다가 차 몇 가지 준비해놓고, 또 빵도 준비해놓고. 왜냐면 그 시간 한 4시쯤 되면 어머니들도 배고프시고 출출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따뜻한 음료수를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날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한 시간 정도, 적어도 한 시간을 학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개별 면담 안 해요. 개별 면담 안 하고 그냥 쭉 돌아가면서 서로 상견례,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인사 좀 하고, 또 특별히 오늘 꼭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서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얘기 듣다가 이 집 저 집 고민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세요. 그래서 계모임처럼 서포터. 학급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 그 동네 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우리의 서포터가 되죠. 투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남는 시간 투자합니다. 뭐 요즘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파라치. 어디 가면 뭐 수학여행 가면 또 사진 열심히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고 또 언니들 그거 아이고 우리 아들 나왔다 우리 딸 나왔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소통, 학부모 민원을 예방하고 딴 거 없어요. 일상적인 소통이 강화돼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일상적인 소통이 결국은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지만 말씀드릴게요.